오늘 창밖 한번 내다보셨나요? 이 어제부터 쌓였던 미세먼지에 오늘 또 추가로 들어와서 밖이 상당히 뿌였습니다. 호흡기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제 고비 사막에서 발원한 황사가 내일이면 우리나라로 유입되겠습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모처럼 추위가 풀립니다. 어제 영하 1도에 그쳤던 서울 최고 기온이 오늘은 6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7도 정도 높을 전망입니다. 저녁부터는 눈이나 비가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 지역에 최대 8cm, 서울 등 수도권에도 최고 5cm로 적지 않은 눈이 예상됩니다. 이번 눈은 동서로 나뉘어져 지역별로 강수량의 편차가 크겠습니다. 이번 눈 내일 오전 중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최고 기온 6도, 대구와 전주 9도, 광주와 부산은 10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내일까지도 큰 추위 없다가 일요일 아침엔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